오늘은 남해 왔습니다. 남해 날씨가 오락가락한데 일행분들 어제 그 해루질 해가지고 시장에 파는 사이즈의 꽃게하고 새우 잡아가지고 아침에 그걸로 요리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. 일단 이 정도 꺼내놓고 작은 것들도 유머리 있었는데 아장은 이렇게 실어서 안 잡았는데 한번 봐요. 와, 그냥 시장에서 사온 것처럼 그렇네. 네. 느낌이. 이런 꽃게는 사실 별로 없거든. 새우 살아있나? 아, 살아있네. 아직도 회도 먹어도 되겠다. 이거 까서 먹어도 맛있는데. 손 조심해. 이거는 새우 종류가 뭘까요? 어, 새우도 살아있네. 네, 살아있네. 잡은 지 몇 시간 안 됐으니까. 이거 버린 새우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. 무슨 새우인지. 그냥 시장에 신다리 수영 몰라서.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건가? 와, 진짜 크다. 네, 엄청 크네. 꽃게다, 진짜. 이런 건 많이 못 잡거든. 시장에서 지금 이 정도 살려면 만 원 줘야 되겠죠? 만 원이요? 글쎄요. 만 원 주려고 모르겠네. 8,000원? 야, 진짜 크다. 큰 거 진짜 예전에 비쌀 때는 3마리 올라가면 4, 5만 원 받았었으니까. 네. 벨브 해놨어요? 아, 해놨네. 담아놔야 되는데 일단 다 한번 씻긴 씻어야 되잖아요. 아, 그래? 씻어서 먹어. 나는 그냥 까먹어. 바다에서 나온 거야. 살아있네. 잘 살아있군. 있네. 인버터 네. 켜야 되고. 됐지. 다 씻었어요. 그래도 살아있네. 이렇게 씻어야지. 오, 살아있네. 이걸로 육수를 내고. 오, 살아있네 얘도. 다리 절절 떠네. 살아있는 건지 모르는데. 부러진다. 네? 와, 이거 유튜브 녹당 먹는 거 아이가. 아. 잔인하다고. 8마리더라잉? 당신이 7마리 잡았네 보니까. 난 한 10마리 되는 줄 알았어. 지금 이때 스프 같이 넣어야 될 건데요. 네, 스프 넣어야죠. 스프는 먼저 넣어야죠. 네, 그랬잖아. 계속 튀어야 되니까. 맛이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. 파스타 끓인 다음에 이제 밥 먹으려 하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언니 쳤어요. 언니 새우 살아있던 거 네 마리는 생으로 먹으려고 까놨고 라면도 거의 다 됐어요. 여기서 내가 라면을 먹어야 되구나. 아, 조금만 먹고 새우 회. 단에 따라. 단을 진짜 단에. 어. 오늘 좀 따라서. 오늘 좀 따라줘요? 네. 이거 안 먹으니까. 걔 진짜 크네. 누가 보면 사온 줄 알겠어.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새우 대가리 같이 먹어야 되겠다. 이거 하나만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. 엄청 크네. 이걸
와, 안에 살 많이 있어? 꽉 차 보이잖아. 살이 꽉 찼어요. 꽉 찼어. 맛있다 야. 지금 한참 개철이잖아. 맛있어, 맛있어. 야, 경치 좋다. 지금 무늬 오징어를 예전에 잡아본 적이 있는 방파제로 지금 낚시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. 아침은 어제 해루질한 그 꽃게하고 새우 가지고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, 그 낚시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참 좋아졌네요. 일단은 가서 또 열심히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이번이 올해 무늬 오징어 한 서너 번째 되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. 제발 오늘은 한 마리만, 제발 한 마리만, 얼굴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. 일단은 가보겠습니다. 와, 분위기 좋다. 경치 좋고 바람이 조금 불긴 한데 엄청 날 좋아지고 분위기 좋네. 야, 경치 끝났네. 근데 바람이 이렇게 뒷바람이면 좋을 건데 옆바람이 여기서 던질 건데. 바람이 관건이구만. 저 앞에 줄이 있고 또.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. 수심이 얼마 되진 않을 것 같은데. 아, 또 다른 포인트에서 캐스팅.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. 딱 나올 분위기인데, 분위기는. 올해 네다섯 번 꽝치고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발 한 마리 얼굴만 좀 보여달라. 너무 그립다 무늬 오징어. 와, 드디어 왔다, 드디어 왔어. 와, 씨. 이 얼마 만에 무늬 오징어고. 와, 이야, 떨어지면 안 된다. 야, 드디어 해냈다, 해냈어. 와, 한 다섯 번 꽝치고 지금 여섯 번 만에 무늬 오징어 만났습니다. 와, 대박. 여기 남해고 두모 마을, 두모 방파제가 세 개가 있던데 제일 왼쪽 편 여기 테트라입니다. 여기 위험하니까 많이 타보신 분들만 오세요. 야, 오늘 무늬 오징어 먹게 생겼네. 기분 좋습니다. 한 마리 잡았으니까
한 마리만 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네. 한 마리만 했는데. 캐스티! 한 마리는 정이 없으니까 한 마리만 더. 야, 씨. 계란이다, 계란. 화가 잔뜩 났네. 한 마리 더 했는데, 계란입니다. 아, 귀엽다. 니는 빨리 엄마한테 가라. 야, 작아도 너무 작은데. 아무튼 재미는 있습니다. 아이, 문이 오징어가 나와주네. 아, 썰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죽어가지고 빨리 썰어 먹어야 돼. 죽어가지고 너무 딱딱해진 것 같은데. 아, 예, 괜찮아요. 이거 먹는 게 진짜. 너도 돌컵 하나 꺼내고, 아, 두 개 꺼내라, 그 밖에서. 하나 해 담고, 하나는 물 닫아갖고,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. 이, 봐봐요. 이, 막 변하잖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이 문이 오징어가 된 거예요. 아, 아까 이렇게 뒤집어져 있을 때, 네. 색깔이 현란하더라고, 막 까매졌다가 막. 예. 네. 이런 것 때문에 문이 오징어라고 그러는 거. 컵을 달라고? 아니, 밥그릇. 그 종이 밥그릇. 잠깐만. 그 다리를 넣어줄게. 와, 너무 땅땅해졌는데. 아유, 그래도 먹는 데는 전혀 좀 없어. 이렇게 하면 딱 깔끔하게 분리가 되거든요. 먹어보고. 사모님 다리 다 뜯어 먹었네. 다리만 먹는다니, 딴 데 안 먹는다니.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몸통. 근데 이거 먼저 먹고 먹어야 돼요. 아, 그래요? 예,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맛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아까 날개 큰 녀석을 하나 먹어봐. 예. 아이고, 올해 문이 오징어 처음 딱 먹어보네. 이제 된다. 하나만 있으면 돼요. 나는 거기다 한 잔만 줘요. 예. 안 찍은데, 그걸로? 안 찍어요. 네. 아유. 껍데기 제거, 제거됐나? 몸통도 껍데기 안 가서도 됐겠네. 짠. 맛있죠? 맛있네. 응. 네. 어? 뭐야, 거품만 있는 거야. 아, 올해 첫 문이 오징어. 그러니까, 사람에 따라 좀 틀릴 수 있는데, 좀 찌기다고 할 수 있는데, 나는. 그러니까, 아까 껍질이 안 벗겨서 그래요. 아니, 나는 안 찌기다니까. 나는 더 좋아해. 전혀 찌기다는 느낌은 안 받으니까. 진짜 일반 오징어하고는 아예 그냥 다른 생명체라고 보면 돼요. 맛이 틀린 것 같긴 하네. 오징어를 스팅이 먹어봤는데. 이거 살살 먹어요, 여기. 살살 안 먹어봐요. 이건 꼬들꼬들해요. 여기, 여기. 예. 두 개 가져가요. 아, 그래? 예. 한 번에 먹어야 돼. 예. 그래야 식감을 느낄 수 있지. 살살. 맞죠? 와, 꼬들꼬들하지. 그 식감이 내가 좋아하는 딱 그 식감이네. 네.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가운데를 예, 하잖아요. 저기는 귀 다 맞추면 온 거야? 저거에 뭐 접으면 되는데 뭐. 아이, 귀. 물 차니까 그러지. 귀, 어디, 부위. 어디에 물 차? 그 바늘통. 아유, 괜찮아. 다 발라. 귀 부위. 저 먹어도 맛있겠네. 응. 이게. 연하기도 하면서 식감이 훌륭하네 아주. 저는 아예 통찜으로 먹는 거. 그러니까 나도 그거 좋아하지.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예전까지 다 먹으니까. 근데 포장마저 한참 갈 때는 그거 많이 먹었지. 오징어 통찜. 아, 역시 문이 오징어는 문이 오징어네. 하여튼 이런 식감이 어떻게 나올까요? 맞죠? 그리고 이렇게 좀 크게 쓸어져 있는 게 나는 좋은 거예요. 두껍게. 요즘은 채를 쓸어주니까 아주 씨. 그러니까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게 맛있어. 맛있다. 그래, 이거를 그 이모하고 다 좀 대접을 해드리려도 잡혀야 말이지. 그래, 그러니까.